스포츠에서 적절한 쇼부팅은 상대방의 멘탈에 타격을 주며 경기를 본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는 쇼부팅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렇게 되죠. 오늘은 복싱 시합에서 밑도 끝도 없이 까불다가 처참한 결과를 만든 경기 모음집입니다. 첫 번째, 루이 존스 비니파니엔즈와의 1995년 슈퍼미드급 타이틀전입니다. 비니파니즈, 나름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챔피언. 하지만 상대는 루이 존스. 비니파니즈 첫 라운드부터 루이 존스를 엄청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둘의 신경전, 날카롭죠? 이어진 라운드도 여전합니다. 아, 랩툭 제대로 맞은 것 같은데요. 비니파니즈 오히려 도발합니다. 3라운드 그런 비니파즈를 거칠게 몰아치는 루이. 비니파즈 피하는 건지 맞는 건지 조금 맞긴 하는 것 같지만 다시 도발합니다. 오늘 집에 무사히 가기 그르는 것 같습니다. 아, 메롱까지 나옵니다. 메롱의 대가가 크네요. 비니파즈 바로 다운. 다시 일어나지만 비니파즈 상태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스텝이 힘들어 보이죠? 또 다운 시키고요. 세 번째 일어난 비니파즈 로이, 이제 경기 끝낼 것 같습니다. 아, 비니파즈 메롱의 대가가 큽니다. 그 다음 경기는 나심 하메드 그리고 바레라와의 경기입니다. 나심 하메드 실력 좋은 영국인 복서였죠. 하지만 이런 기행들로 더 유명했습니다. 상당히 캐릭터가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대 바레라는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될 만한 레전드 멕시코 복서죠. 3체급 챔피언이었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나심 하메드 역시 요란하죠. 링 위에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당시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자세부터가 나심 하메드 여유가 넘치죠. 저 웃음. 하지만 예상외로 바레라 경기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하메드인데요. 심지어 테이크다운까지 당하는 하메드. 하메드 바레라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랩툭을 맞고 거의 날아가는 하메드. 바레라 하메드를 잡고 아예 링 코너로 몰아갑니다. 네, 바레라 판정승합니다. 나심 하메드가 적수를 제대로 만났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2004년에 치러진 로비 피든 네이트 캠벨과의 경기입니다. 경기 중반까지는 두 선수 치열한 접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5라운드 네이트 캠벨 갑자기 가드를 내립니다. 때려보라는 건가요? 로비 피든 랩툭을 제대로 넣었습니다. 그대로 다운.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경기는 메이웨더 그리고 무패의 영국인 챔피언 리키 해튼과의 경기입니다. 6라운드 갑자기 엉덩이를 내민 해튼. 메이웨더도 당황스러워하네요. 10라운드 들어오는 해튼을 랩툭으로 다운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해튼을 또 다운시키며 경기 끝냅니다. 해튼 엉덩이 내민 대가가 큽니다. 그 다음 경기는 2010년 4월 루시안 부테 에리슨 미란다와의 경기입니다. 아, 에디슨 미란다 때려보라는 건가요? 아, 두 번째 도발 부테한테 저러면 안 될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KO 시키는 부테. 들어오는 미란다를 어퍼컷으로 깔끔하게 참교육 시켜주네요. 네, 이번엔 조금 유명하지 않은 로컬 복서입니다. 우스만 하메드 영국인 출신 복서였습니다. 리듬 타는 것부터 심상치 않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돌리겠습니다. 아, 링에 올라와서도 이럽니다. 심지어 상대 선수에게까지 도발. 3종 세트입니다. 실력만 좋으면 됩니다. 아, 1라운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링 입장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미국의 코토 리카르도 마요르가의 슈퍼웰터급 타이틀전입니다. 마요르가는 각종 기행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흔히 말하는 꼴통 복서였습니다. 저렇게 담배도 피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죠. 3라운드 코너에 들어가 코토를 도발하는 마요르가. 하지만 코토 침착합니다. 계속 도발하네요.
어느덧 11라운드에도 마요르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코트를 도발합니다. 아, 비트를 잡아준다는 뜻인가요? 마요르가 지나치네요. 네, 코토가 저런 여유를 보일만한 만만한 상대가 아닐텐데 말이죠. 하지만 12라운드 코토의 레프트 훅, 마요르가 다운당합니다. 다시 일어난 마요르가 힘들어 보이죠. 코토의 강력한 잽. 아, 마요르가 경기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여기서 레프트 훅이 제대로 들어갔죠. 그리고 코트의 날카로운 잽이었습니다. 이걸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13년 12월 아르헨티나 출신 탑5의 복서 마이다나 그리고 무패 챔피언 에드리언 브루노의 웰터급 타이틀전입니다. 네, 1라운드. 아, 브루노 저건 좀 너무하네요. 마이다나 열받죠. 하지만 바로 응징당합니다. 깔끔한 랩툭으로 다운시키는 마이다나. 브루노 커리어 처음 다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라운드 바디 랩투 콤비네이션으로 다시 한번 다운시키고요. 마이다나 버팅은 아무리 열받더라도 좀 그렇죠? 네, 주심 브루노에게 휴식시간 주고 다시 시작됩니다. 아, 11라운드 마이다나의 소심한 복수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경기 유리하게 이끌어가며 마이다나가 판정승합니다. 에드리언 브루노는 창피했는지 손살같이 경기장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2015년 8월 쉐인 모슬리 마요르가 2차전입니다. 마요르가 또 등장합니다. 사실 두 선수 1차전을 가졌습니다. 1차전에서도 마요르가 모슬리에게 까불다가 경기 끝나기 직전 KO 당합니다. 네, 2차전 시작됩니다. 3라운드부터 마요르가 가드 내리고 쓸데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모슬리 펀치가 아플 텐데요. 마요르가 대단합니다. 마요르가 그래도 버티는 걸 보면 맷집은 좋아요. 마요르가가. 네. 언제까지 버틸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 모슬리의 연타. 아, 댄스까지 추는 마요르가 여유가 아직 있어 보여요. 끝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6라운드 주저앉는 마요르가 바디샷에는 맷집이 없죠. 특히 리버샷을 맞은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못 참죠. 네, 모슬리 승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